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드디어 오랜만에 돌아온 게임.tv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324인 쇼다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게임.tv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왼쪽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게 뜹니다. 이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길드 및 클랜 유저들과 토너먼트를 즐기고 서로 실력을 겨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과 실력 대결을 하고 싶을 때 또는 대회를 운영하고 싶을 때 토너먼트를 이 앱을 사용해서 만들고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뭐가 되게 많네. 버즈 솔로 쇼다운 대회도 있고요. 뭐 빙글빙글 어뢰 체크인. 빙글빙글 어뢰는 뭐지?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되게 신박한 모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많은 재밌는 대회들이 열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상금까지 따가시면 기분이 좋겠죠? 오늘 제가 진행할 거는 홀리빼 솔로 쇼다운 최강자전. 맵은 함정맵이네요. 함정맵. 멈춰! 새로운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됩니다. 게임.tv 어플 다운받고 접속해서 토너먼트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길드 같은 거 만들거나 가입해서 아무 토너먼트나 참여를 하면 됩니다. 다른 데 들어가보면 이런 식으로 참여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참여하기 버튼 누르고 자신의 브롤스타즈 게임 해시태그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자신의 브롤스타즈 아이디가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확인되면은 참여하기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너먼트를 참여하신 다음에 이 토너먼트 결과를 인증 스크린샷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샷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벤트 밑줄 KR 골뱅이 게임.tv로 메일을 보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총 100명에게 오 기프트카드 만원씩 증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100만원인데 오. 그리고 또 이벤트 두 번째 친구한테 소개해서 어플 다운받고 가입해서 같이 플레이하는 영상을 찍으시면은 또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친구들한테 일단 게임.tv를 소개해요. 얘들아 나랑 같이 이거 여기서 대회 참여하자 딱 꼬셔가지고 친구랑 같이 다운하고 게임.tv 브롤스타즈 커뮤니티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내 길드에서 게임.tv 브롤스타즈 공식 커뮤니티 보이시죠? 여기 가입하시는 겁니다. 여기 가입하시고 친구와 어떤 대회든 상관없어요. 아무 대회나 같이 참여해서 플레이하는 영상을 같이 찍으시고 이 영상을 커뮤니티 숏비디오 항목에 업로드하면 된다고 합니다. 숏비디오라고 해서 플러스 신규 누르면은 그 유튜브 쇼츠처럼 이렇게 올릴 수 있나봐요. 영상을 여기다가 비디오를 올리시면 됩니다. 3번이 어려운 경우에 이 아래쪽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영상을 찍어서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벤트 참여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진행해볼 324인 쇼다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텐데 오늘 상금이 되게 크거든요. 오늘 대회에서 1등 하신 분은 5만원, 2등 상금은 3만원입니다 그리고 3등 상금은 만원. 이거를 기프트카드로 여러분들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상품 탭에 여러분 아마 구글 기프트카드 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이기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품 탭에서. 아이 감사합니다. 아, 삼촌이라뇨. 형이 형이지 형. 여러분들 이 비주얼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삼촌이 됩니까? 형이죠 형. 홀릿 형. 아. 삼촌이라니. 아니 제가 좀 여기 이 비주얼은 삼촌같이 생기긴 했는데 삼촌이라니 여러분. 오늘 대회는 일단 324명에서 9명이서 36개 로비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1라운드에서 1, 2등 한 사람이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2라운드로 넘어오시면은 이제 8개 로비에서 또 9명씩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1등만 결승전으로 갑니다. 3라운드 넘어오면은 8명이서 결승전을 치르게 될 건데 여기서 순위에 따라서 이제 상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포비님이 맞는 말 했어. 9명이 홀리님한테 달려들 것 같은데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제발 생방송과 대회의 재미를 위해서 저한테 목숨 걸고 달려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저한테 달려들었다가 죽으면은 개손해요 여러분들. 3라운드까지 가서 결승전까지 가야 상금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괜히 달려들었다가 제가 너만 잡고 죽는다 해서 같이 죽으면은 개손해죠 여러분들. 예, 그럼 1라운드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됐고요. 자 여기서 상위 2명이 1등 2등. 야 저거 어떻게 먹냐 저거. 근데 야 저거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못 먹네. 저거는 어떻게 먹냐. 상위 두 명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야, 나 좀 그만 때려, 나 좀 그만 때려, 오케이. 아파. 또 나한테 올 거야, 또? 팀밍이야, 팀밍? 아, 팀밍 오지게 하네, 잠시만. 그러면은, 때려주고, 오케이. 이건 궁 채워야 돼, 슬슬. 궁 슬슬 채우자, 때림, 잠시만. 야, 오지마. 또 나한테 올 거지, 또. 나한테 오지 말라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오케이. 야, 저거 먹었어, 네 개? 어떻게 먹었지, 저거? 저기 들어가서 먹었어, 저거? 야, 또 나한테 온다, 얘들아. 이러면 게임이 되냐고, 얘들아. 또 나한테 오지게 달려드네 이거?
오케이, 때려주고. 아, 진짜 애들이 나한테만 달려들어. 아, 참, 아, 피해주고, 오케이. 아, 잡아주고, 나이스. 아, 그리고, 아, 피해주고, 오, 뭐야,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어, 잠깐 빠져주고요. 아, 아, 나는 진짜 무슨 4대1하는 것 같아, 브루스타즈를. 나는 인간적으로 아이디 안 가려주면은 못 올라가. 난 닉네임 가려줘야 이거 올라가지. 재미를 위해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어우, 3을 넘었어, 애들이. 일단 이거는, 오우야, 피 조금 남은 거 보소. 오케이, 일단 다 써지네, 다 써지야. 그래서 한 병만 죽으면은, 자, 다음 라운드 진출자들이, 어, 정해질 것 같은데, 맥스 한 명, 서지 한 명. 아, 서지 잡혔죠? 오케이, 이러면은, 이 알베 오렌지님하고 우주님, 이 두 분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네, 어, 좋습니다. 324인 쇼다운 아이디어 좋다. 어, 그쵸. 이게 게임다TV 어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토너먼트가 가능한 거고, 어, 이거 게임TV 어플 아니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 몰래 구독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몰래 구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머니께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엄마 나 홀릭 구독할 거야. 어머 너 왜 이렇게 당당하니? 홀릭 씨 누군데? 홀릭 여기 이렇게 개꿀잼 재밌는 브로스타즈 유튜버 있다고요. 엄마 건강한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든다고 여러분 엄마도 한번 봐봐 이러면은. 어, 근데 스파이크 가젯은 우람차고 거대한 거 이건 뭐야? 멈춰! 어머! 아, 오케이. 저는 관전자로 참여를 할 거고요. 저는 시작하자마자 죽을 거라서 저 때리거나 뭐 제가 죽고 나서 생긴 큐 먹거나 하면 반칙이에요, 여러분들. 자, 2라운드 경기. 어, 스파이크 선택 괜찮네. 스파이크 괜찮고요. 자, 이쪽에 있는 12시와 6시 방향에 있는 큐브를 먹어야 되는데 저기는 에드거나 서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겠는데? 어, 일단 붙었고, 어, 한 명 죽었고요. 자, 일단 6파전. 여기서 상위 1등, 여기서 1등 한 사람만 결승전으로 갑니다. 어, 이러면 엘프리몬을 일단 맞아 죽게 생겼죠? 에프리모, 에프리모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버티고 있다 해도. 아, 스파이크한테, 스파이크한테. 어, 죽었고요. 타라 궁기 나오나요, 이거? 타라 궁기가, 아, 일단 선인장으로 버텼어요. 우리 로비에서 1등은 누가 될지. 일단 서지랑 타라 유적하거든요? 타라 지금, 어, 여기 세다. 어, 얘 붙나? 일단 가자도 한번 쓴 것 같고. 어, 선인장, 선인장으로 첫 번째 스탑하고 버그 이용해서 체력 채워주고 있고요.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지, 어, 이거 완전 4파전이네. 일단 호카게님이 궁 없고,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들어갔는데 오케이님 잘못 썼어. 오, 그래 잡았고요. 어, 위험했어요 서지. 서지 위험했고, 이거는 타라가 과연 들어가서 1등만 결승전 가거든요. 1등만 어 들어갔고요. 아, 어, 타라 가지 좋아요. 아, 근데 2인궁, 아, 궁 살짝 아쉽게 들어갔어요. 오케이. 어, 두 명만 남은 상황. 힐링타를 밟으면서 이거는, 어, 타라가 질 것 같은데. 오, 야, 이거를 소지가 1등하네? 와, 이거 타라가 진작에 소지 피 깎였을 때 궁 썼으면은 1등 했을 텐데. 아, 아쉽고요. 궁을 좀 삑사리가 났어, 궁이. 아, 아쉽습니다. 오늘 좀 데려올까요, 여러분들? 심심한데?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오늘이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오늘이 자고 있었어. 자는데 깨웠어. 자는데 깨워서 기분 나빠, 오늘이. 아이고, 졸려. 아, 근데 오늘이 데려오자마자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는 결승전 보러 가야죠, 여러분들. 자, 결승전 시작됐고요. 어, 시작하자마자 한 명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님이 클로짱님 잡아내면서 러프스 탈락했고요. 자, 리코, 칼. 어, 이번엔 좀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도 서지가 좀 많긴 하네요, 역시. 서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어, 리코 은근히 괜찮겠다. 리코 벽이 좀 있어가지고 잘, 벽만 잘 튕기면은 서지도 무섭지 않을 듯해 보이고요. 어, 이쪽 큐브 싸움 치열하다. 어, 여기 치열해. 일단 기가 막힌 사람인 3개 먹고 나오는데 죽었죠. 아, 너무 무리해서 나오려다가, 아,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어, 어쨌든 스노우님이, 아, 큐브 싹 쓸어 먹었고요. 버즈가 있었네. 오, 버즈 있었네. 자, 일단 스타파워 두 번째 새로 나온 거 끼셨나? 뭔가 범위가 넓어 보이는 느낌인데 착각인가? 어, 아무튼 첫 번째 스타파워인지 두 번째 스타파워인지 살짝 모르겠고 헷갈려가지고. 어, 일단 리코 위험합니다. 리코 위험해요. 리코 이러면 잡힙니다. 리코. 아, 그리고 지금 버즈는 궁극기만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버즈 궁참에 일단 스턴이 좋아가지고 한 명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일단 버즈 궁극기를 안 주려고 서지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양각이죠, 이거는? 아, 칼이 그래도 들어가고, 어, 거막이랑 붙었는데, 아, 칼이 이거 되나요? 아우, 칼 너무 갇혀가지고 이거 좀 힘들어 보이는데? 오케이, 거막이도 갇혔고, 일단, 아파트, 어, 스노우님 좀 세기 때문에, 아, 잡혔고요. 거막이 잡혔고, 어, 버즈도 들어갔어요. 아, 근데, 서지가 가드에서로 탈출합니다. 아, 방금 궁 넣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버즈 죽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역시 솔쇼 최강자는, 서진가? 일단 아까 버즈는 그래도 3등에서, 킵타가도 만원 획득했고요. 자, 1등과 2등,
1등을 가리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1등은 기프트카드 5만원, 2등이 3만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제가 보인 큐브 상황으로 일단 스노우님이 좋아서 1등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진화 단계는 똑같습니다, 둘이. 근데 스노우님 좀 한 대 맞았어? 와, 근데 독구름 맞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센스 플레이로 잡아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노우님이 1등을 했네요. 자, 경기 결과 오늘 스노우님이 324인 쇼다운에서 이렇게 해서 우승을 하셨고요. 이러면은 기프트카드 5만원 획득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등은 뭔지 모르겠는 일본어님, 2등 상금 3만원 획득하셨고요. 3등은 상희님 상금 만원, 그래도 버즈 신규 블러로 만원 획득하셨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홀릭과 함께하는 324인 쇼다운 진행을 해봤는데, 사람이 다 차진 않았어요. 한 280명 정도서 진행을 해봤는데 그래도 나름 재미있었던 토너먼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참여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짜 기프카드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개꿀이죠.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